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저의 생업이 바쁘다 보니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나 뭐 다른 매체들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게 삼고잖아요, 삼고.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경제란에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죠. 온통 안 좋은 뉴스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주식을 굴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요즘 중동 전쟁 때문에 굉장히 뭐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 긴장감이 계속 있잖아. 실제 지금 하락하고 있지. 마이너스 1.75. 나스닥이 그렇고 S&P가 마이너스 1.15. 아까 0. 몇이었었는데 아침에. 그지? 지정학적인 이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나가두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초반이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란이 일단 어쨌든 보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스탠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칼자루를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리스크로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진짜 떡락을 해버렸어. 지금 아직 완전 떡락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근데 진짜 막 기관도 던지고 패닉 셀링이 오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아직 들고 있단 말이야. 왜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져. 장기가 얼마나 보는데? 어? 얼마나 보고 맨 처음에 너가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가지고 5년. 있을 5년? 응. 5년이면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 아니 그래도 그런 거지.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 그러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팔아야 했다. 다 팔고 이제 떡락을 하지? 그러면은 그거를 적자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야. 떡락을 얼마나 할지 어떻게 알아? 뭐 떡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아니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떡락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잖아. 아니 코로나 때는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이번에도 같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럼 이럴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지.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기업이어도 시장 자체가 뭔가 그런 그 불안한 심리나 이런 정세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내려가면은 보통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같이 내려가더라고. 이제 과거의 통계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말이 맞아. 저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기다리겠다. 근데 그 타이밍을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래도 지금의 평단보다는 낫겠지라는 그런 거지. 그렇지.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 나도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팔기는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좀 특수한 경우였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얼마 안 지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튀어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그냥 횡보해. 근데 그게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몰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뉴스도 그렇고 주식 프로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화제가 그거란 말이야. 고금리고 고환율이고 고유가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은 이럴 때 나는 그냥 나의 어떤 신념을 믿고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장의 어떤 그런 바에 맞춰서 내가 잠깐 빼서 현금의 비중을 높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조정이 있을 때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환율이 높다는 거는 그 미국 시장이 안 좋고 그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으니까는 고환율이 된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저환율일 때 만약에 이제 주식 가격이 높아. 기존에 환율이 1200원일 때는 애플의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80불이었어. 근데 지금 환율은 1380 넘었으니까 애플의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이야. 주식 가격은 싸고 환율은 높은 거잖아. 어느 게 이득일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서브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따지면은 주식을 사질 못해. 이 환율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 그래서 이 고환율을 신경 쓰지 말아요? 네가 네 스스로 지금 장기 투자자라며. 멘탈 흔들리는 장기 투자자. 그럼 이제 유가에 대해서 보면 이 유가라는 거는 그런 그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휘발유에만 국한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름이 쓰이는 데는 많으니까. 중동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의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잖아. 이
지금 중동에서 생산하는 그 원유량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해. 근데 그 중에서도 이란이 생산하는 이 비중이 꽤 높은 편이야. 막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예전에 잠깐 그 운하가 막혀가지고 수출 같은 게 이제 좀 어려워지고 이랬다는 얘기가, 뉴스가 있었단 말이야. 그 인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물기를 정상화시키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단 말이야. 2, 3개월 정도 걸렸어.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배들은 원래 기존에 가던 항로가 막히니까 돌아가게 돼, 다른 데로. 그러면 원래는 기름을 100을 써서 가야 되는 거를 200을 써야 되고 300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런 그 수출 상품이나 이런 거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탁에 오는 그런 그 식탁 물가 등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 가격을 다 상승시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거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원래 같으면 100을 팔 수 있는 거를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8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러니까 이윤이 줄잖아. 그럼 이윤이 주니까는 어떻게든 상품에다 더 그 가격을 전가를 시켜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취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온다 이거야.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이면서 고유가면은 불리한 점이 많아. 근데 누군가는 또 그걸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이제 강달러면 기존에 달러를 사놨던 사람들한테는 그 환차익이 굉장히 꽤 크다고. 근데 오빠가 결혼적으로 지금 한번 포트폴리오 쫙 정리한 거 아니야? 지금 전쟁 이 시나리오 때문에. 전쟁 시나리오 때문에 꼭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쉬면서 기간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늘려놓은 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장기 투자로 설정해놨던 그 주식들이 모두 내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뺀 거지. 물론 안전하게 금, 뭐 원자재, 주식, 채권 이런 거를 다 고르게 분산시켜 놓는 게 제일 좋긴 해. 안정성은 제일 좋지. 근데 안정성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더 적을 수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원자재나 그런 상품들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식만을 놓고 지금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예 현금으로 해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오늘 내일 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오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보복을 할 것 같아? 확률은 뭐 이제 증권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50대 50이지 모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나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확전이 될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정말 그 중동 정세에 있어서 참전을 하게 될 경우,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확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뭐 오늘 아침에도 떴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확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변수가 정치라는 거는 원래 그 정치인의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원래 보통 전쟁을 하면은 국가 원수를 믿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국민들이 전혀 그런 신뢰가 없어. 그리고 총선 빨리 하자고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미국 말만 들을 것이냐, 액션을 취할 것이냐.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근데 모르는 거지. 그치.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지고 권력욕에 그래갖고 정말 전쟁을 크게 일으킨다면은 이란도 분명히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먼저 치지는 정의는 안 하겠다. 근데 만약에 재보복을 하게 되면은 더 강한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진짜 전쟁이 날 것인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관망을 하다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때 뭔가 액션 취해야 되는 건가? 보통은 이거를 어떤 뉴스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측대로 100% 되지도 않아. 휴전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뉴스가 뜬다고 해서 그게 휴전이 쭉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뉴스라는 거를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분별을 내 스스로 잘해야 돼.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되려 뉴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뉴스를 정말 만약에 많이 본다면 기업 뉴스를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국제 정세라는 거는 변화가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사이드로 다 보긴 봐야 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투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믿고 갈 기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시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돈을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내가 믿는 기업이 자본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일단 흔들리지 않아.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왔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란한테 대응을 했죠. 그에 따른 이제 앞으로 중동전쟁의 확전이 일어날까 아닐까 아마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계속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날 아주 크게. 지금은 토요일인데 어제 진짜 간만에 보는 엄청난 하락이었어. 특정 종목들이.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이건 어디까지나 내 시각이야. 내가 본 정보와 그리고 내가 조사했던 이제 그런 기업들의 내용이나 동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AI 열풍이 오래 갈 거라는 것도 알고 나중에는 돈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당장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설비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통과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지. AI가 분명히 흐름을 바꾸고 대세인 거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 밸류가 너무 높지 않냐. 왜냐면 NVIDIA를 예로 들면은 너무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아 뭐 기간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길어. 길게 상승한 거야. 한 2년 정도를 꾸준하게 오르다가 한 방에 이렇게 점프를 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 이거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내가 주로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대장주기 때문이야. 지금 현재 이 AI 트렌드를 끌어가는 대장주인데 그 대장주가 어제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고점이 974인가 그래. 약간 테슬라 때랑 좀 다른 게 테슬라 때는 그거를 뚫었잖아. 테슬라는 결국에는 뚫고 올라갔어. 지금은 액면 분할을 했지만 그런 그 추가적인 이제 투자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약간 아니라고 본 것 같아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기관에서 그렇게 본 것 같다고. 뭐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되는 일이야.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런 그 전쟁의 역학관계와 이런 거를 봤을 때 단순히 전쟁만으로 뭐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 같진 않고 근데 그게 공포를 촉발시키는 요소는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지. 어쨌든 되게 복합적인 지금 요소로 인해서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식만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왜냐면 이게 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딱 대입해서 1 더하기 1은 무조건 뭐. 2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투자 방법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것들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유연해야 되는 게 어느 기업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물론 메인 사업은 지금 이 그 하는 GPU 같은 거 이제 그게 메인이긴 하지만 나중에 걔네도 먹거리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뒤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얘네는 무조건 GPU만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시장성이 없다면은 얘네는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내 사고 자체가 너무 좁아지는 거지. 말했듯이 정말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한 그 플랜대로 계획한 대로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잘못했을 땐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지.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 그 그치.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나도 내가 포트폴리오 차고 내 생각대로 100% 간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바란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걸 바랬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르는 거 먹고. 내릴 때는 내리는 거 먹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래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방법과 힘을 스스로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3주 전에 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냐면 그 뭐 이렇게 전쟁이 좀 격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난 뭐였냐면 내가 오래 경험을 해보다 보니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맞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급격하게 하락도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 11월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설마 주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테니까 현 정부나 아니면 이제 차기 정부가 될 이제 그런 쪽이나 다 경제가 망가지는 걸 원치는 않잖아. 그 표를 잃게 될 테니까. 근데 그런 거를 조정하려다가 보면은 예상치 못한 뭔가 그 정책에 있어서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그런 그 통계들이 과연 진짜인가. 근데 내가 그래서 미국 이 북미권에 와서 살고 싶은 것도 있었어. 왜냐면 우리는 실제 여기 살면서 체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생각해? 네가 봤을 때는? 아니. 여기 살고 있는 친구 동료들 얘기만 들어봐도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고 렌트비가 얼마나 올랐다. 막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짠가를 나는 의심을 했던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직접 살면서. 그러니까 물가도 생각보다 안 잡히는 것 같아. 지표대로 핵심적인 걸 잘 짚었는가 아니면 뭔가 놓친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난 놓친 게 있다라고 본 거야. 일반인들이 사는 이런 그 실제 물가 지표하고는 괴리가 좀 있어. 왜냐면 평균치를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텀을 봤을 때는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네라고 봤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오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플랜을 짰던 거고 나도 나만의 시나리오를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걸 기회 삼아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 나는 항상. 그리고 사업할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때처럼 진짜 그런 급격한 하락이 올 건지 아닐 건지는 몰라. 그거는 모르지만 약간의 조정이라도 온다고 해도 실제로 목표점을 달성한 주식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차라리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거를 내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정이 올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모르니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나는 짜놓은 상태지.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와중에서 자 각자 다 모두 열심히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